어제도 많은 조선인들이 죽어나가는 걸. 독립전투 때 본 적이 있어요. 그 마을 하나가 남초견으로 숙대밭이 됐는데. It's about to fall off. 위험해. Sorry. 물이 나. 저희를 구해주러 오셨나요? 어쨌든 밖에 있는 괴물은 피해자죠. 글쎄, 어느 쪽이 더 괴물일까? 잡기 원하자 에라르다마 어디 있단다. 여신다. 그가 다시 간 이용호대 구타에 돼있더라. 아무래도 위타인 나옵니다. 너와 직가오백인가. 뭐랄까 육가시대이라. 난 육가오백이다. 이렇게 보니 참으로 평안한 세상 같지 않습니까? 고통도 죽음도 억울함도 없이. 함부로 죽지 마. 진짜로 죽어야 되지. 그때 죽을 거라. 우리 모두 탈출할 수 있을 겁니다. 옷걸이 될 겁니다. 믿으시면 안 됩니다. 네 인생을 소중히 여겨다오. 힘으로 나를 욕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네가 이기는 것은 아니다. 결국 우린 그자들이 하는 짓을 막을 수 없는 걸 거야. 이제 인혁한테는 행운만 있을 거야. My last fever. 그런 사람들이 전상을 어떻게 배신했었는지 알고는 있어요? 이미 오래전에 당신 어미를 밀고 온 여자예요.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다들 버티고 있는 건 우리가 살아남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가 당한 일을 기억해주지 않을 테니까. 나만의 항복기를 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구합니다. 또 봅시다.